역시 얘는 틀리네. 얘는 180 맞네요. 레인지로버 보그 같아요. 에? 에? 400이요? 듀얼 알루미늄. 저도 오늘 처음 접한 건데. 319만 원에 누릴 수 있는 이런 장비 어때요? 좋아요. 진짜로? 네. 만약에 좋습니다. 김PD님이 이 렉슨 스포츠가 있어. 그럼 투자할 만해요? 네. 사실 그렇죠. 저희는 캠핑카를 많이 보러 다니는 사람이고 캠핑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자동차, 다양한 장비를 보러 다니잖아요. 이런 소재 같은 것도 나름 가성비가 우수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아마 여러분들이 획기적인 아이템을 찾는 분들은 이 제품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희 잠시 질문 좀 하나만 해볼게요, 선생님. 이게 꼭 레스터만 되는 건가요? 스포츠만? 아, 그렇구나. 아, 이게 다른 거에도 혹시 이렇게 비슷하게 적용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렇구나. 요 확장 발코니 있어야 되고, 요거 느낌이 레인지로버 보그 같아요. QM6 구형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요 확장형 발코니 괜찮고, 아, 마지막 요거 하나만 더. 이게 몇 킬로까지 버틸까요, 이게? 400이요? 400킬로 이상을 버팁니다. 장난 아니죠? 네. 아, 어때요? 이거 방음돼요? 흡음되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일어나보세요. 괜찮죠? 네. 처마가 있어요, 이렇게. 네. 어.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 여러분들, 피아마, 뭐, 툴레 이런 제품이 아니에요. 코토에서 자체 생산한 코토만의 어닝입니다. 잠깐만, 길이는요. 2m50? 아, 그러네. 2m50짜리고, 핸드 어닝.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은 빨간색으로 커버를 열고, 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쪽 잡으세요, 저쪽. 여기 좀 신기한 제품이 지금 나타나갖고. 이건 얼마예요? 에? 못 들었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 싸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제품이 55만원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사용하는 원단을 사용을 했고, 이 제품은 지금은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사실 와이어로 끈으로 좀 당겨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강풍인 상태도 좀 잘 버티네요. 이 원단 자체가 조금 느낌이 소재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와, 지금 바람이 되게 세거든요. 사실 드론을 띄울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바람을 버티는 여러분들은 코토의 어닝을 보고 계십니다. 잠시 광고 보고 가실게요. 드디어 왔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카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하드탑 아웃도어가 적용이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고요. 일단 개방을 해볼게요. 좋고, 자, 여기도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캠핑을 좀 많이 다니신 흔적이 나죠. 약간의 데코도 들어가고, 이거 컵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바닥 같은 경우는 차주님이 별도로 하신 부분이 되겠고, 저쪽에 보시면은 스크린 있죠. 프로덱터 스크린 있죠. 저것도 이제 저렇게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 아, 이 친구는 제가 이제 스님들한테 들어보니까 여기 이제 확장 발코니가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워낙 크니까. 이렇게 밀고, 요 카메라를 보여드리면요. 잠금 레버가 있어요. 요거를 열고, 여기도 이렇게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면.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올리면은, 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열렸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오, 확실히 얘는 틀리네. 얘는 180 맞네요. 제가 이제 180 이상이 되니까 여기 머리가 좀 살짝 닿긴 하는데, 어쨌든, 여태까지 봤던 공간하고는 확실히 틀립니다. 자, 무기장 개방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끼고. 괜찮죠? 아까 여러분 보셨던 렉스턴 스포츠 했던 거랑 동일하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쭉 보셨을 때 확실히 칸은 칸 맞아요. 되게 커요. 위에서 봤을 때, 제 여기 발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주 커다란 공간을 볼 수 있고, 이런 거 이제 고장 나거나 그래도 다 AS가 되는 범위고, 코토 자체에서 AS 센터가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와, 공간적으로는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그대로 그 패턴 이용해서 이제 매트리스 깔고 편안한 모습도 보여드려야겠죠. 잠깐만요, 또 매트리스 깔아볼게요. 됐습니다. 아, 무기장을 이렇게 걸어주고. 사실 이렇게 매트리스만 깔고 몇 가지만 해도 캠핑 느낌 나는 거는 금방 확 와닿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전기에 대한 인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따로 하신 거니까 이렇게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조 배터리 하셨구나. 아, 그렇구나. 사실 이 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화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차주님께서 별도로 바닥까지도 하셨다는 것을 참고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에서 봤던 텐트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짜잔, 제가 하진 않았고 선생님들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쉽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스타일로 보시면요, 동일해요. 근데 역시 길은 느낌은 받아요. 뒤에 이제 적재 공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고, 저게 아마 확장을 했을 때랑 이 확장하지 않은 거랑은 아마 사이즈가 비슷한 것 같은데, 선생님 제 생각에 맞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자, 여기도 들어가서 느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기장 개방을 아예 해버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앉으면 확장을 한 거든 확장을 안 한 것이든 원래 칸은 크니까 넓은 공간을 보여준다는 거죠.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대부도까지 와갖고 리얼한 렉스턴 스포츠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칸 하드탑 아웃도어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따뜻하다. 따뜻해요. 그리고 이렇게 누워봐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와. 위에 한번 봐보세요. 와. 카메라 저기 있습니다. 안녕. 예. 네. 와, 이거 진짜. 와. 아이디어가 참 좋으신 것 같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신발을 벗고, 신발 벗어보세요. 이상해서 어떻게 신발 이렇게 벗으면 돼요. 벗고 여기 또 손잡이를 쓰셔도 돼.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 지금은 이제 바닷바람이 워낙 심하니까 그런데 여기 아예 이제 모기장과 천으로 닫고 위에도 닫고 위에도 이제 천을 닫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간 자체가 엄청 큰데요? 굉장히 큰 공간으로 거듭이 날 수가 있고 제가 이렇게 일어서도 어디 하나 이제 부족함은 없어요. 그죠? 자, 밖에 달린 러닝도 똑같은 2m 50짜리 K250이라고 써 있었네요. 코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머리 공간이 생각보다 크고 정확한 수치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1650과 1850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고기가 안 잡히네요. 아, 네. 실력이 없는지. 이렇게 캠핑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어닝도 훌륭하고. 자, 이 제품 한번 보여드리려고 바닷가고 바람이 워낙 센데, 와, 얘가 버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일단 듀얼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을 한 요 활대 보이시죠? 항공기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해요, 이제 강풍이. 근데 사실 바닷가는 이런 맛에 캠핑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도 보여지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바람이 불지만 이 공간만큼은 시원함과 포근함도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현재 듀얼 알루미늄이 강풍을 좀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느낌이 낙하산 안에 있는 느낌도 듭니다. 아, 마이크에도 지금 바람소리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는 조금 흔들림은 있지만 되게 튼튼하게 지금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리얼하게 보여드려야죠, 그죠? 그리고 취침을 좀 필요로 하다면은 들어가서 리얼한 또 느낌을 느껴보도록 할게요. 아, 항상 느끼는 건데 저만 이런 느낌 받고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침낭도 포근하고 사실 침낭하고 지금 이 제품하고는 이제 별개지만 이런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변모의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아늑한 공간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누워서 자면 되는데 바람 들어오는 게 싫거나 치안 여러 가지 위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차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양쪽에서 선생님들이 지금 내려주고 계신데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양쪽을 내리게 되면은 와, 바람 하나도 안 들어온다. 대박.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아주 넓은 공간으로 캠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캠핑을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 외부에 대한 이 텐트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간이로 이렇게 식구들 두세 분 정도를 캠핑을 하신다면
딱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설치도 편하고 지금 설치 과정을 이제 빠르게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만 몇 번 한두 번만 연습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토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보셨고요. 이 방송의 취지는요, 캠핑에 대한, 그리고 이 차는 캠핑카는 아니지만 하드탑 아웃도어지만 캠핑카 못지않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바닷가에서 리얼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타박에 최적화된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김PD님 지금 카메라 들고 계시고요. 아주 넓은 공간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운전석도 보이고 저 밖에도 보이죠? LED도 환하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양쪽에 들어가요. 저겨 렉스턴 스포츠칸 저희가 타고 온 차량도 밖에 보이고요. 사실 렉스턴 스포츠칸과 이 친구 렉스턴 스포츠는 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를 똑같이 맞춰놓은 느낌이 들어서 공평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가성비는 매우 우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코토 제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 제품은요 사계절 제품입니다. 지금은 가을이고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에 사용 못하는 거 아니에요. 봄도 사용하고 여름도 사용하고 가을도 사용하고 겨울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계절 걱정 없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느낌이 포근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만약에 난방기를 작동을 시킨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토에서 협찬해 주신 하드탑 아웃도어 제품을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보시고요. 전 나가보겠습니다.